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스테이크를 할 건데, 스테이크가 이제 잡지생들이나 저도 비싼데 마트 가는데 딱 500g에 만 원에 팔더라고요. 호주산 청정우 알목심인데 제가 만 원에 산 거를 반절 조금 안 되게 자른 거예요. 두께도 있고 이게 큰데 이게 한 200g 될 것 같은데 이게 5,000원도 약간 안 돼. 한 4,000몇백 원 되는 꼴인데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야매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 재료 볼까요? 고기, 후추, 올리브유, 소금, 다진 마늘, 버터, 양파. 먼저 마리네이드를 해줄 건데 올리브유, 후추. 저는 통후추를 굵게 으깼어요. 소금은 처음부터 하지 말고 굽기 바로 직전에 뿌려줄게요. 한 2, 30분 놔두세요. 소금을 앞뒤로 충분히 뿌려주셔도 어차피 기름에 다 녹으니까. 팬을 충분히 달궈주시고요. 기름도 넉넉히 둘러주시고. 와, 한번 뒤집어 볼까요? 와, 죽인다. 대박. 태워가지고 양 옆에도 해줄 거예요. 모든 겉면을 익혀주셨으면 불을 중불로 해주시고 바다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버터하고 같이 넣어줬어요. 팬을 살짝 기울여서 버터와 마늘들을 고기 위에 끼얹어 주실 거예요. 원래 통마늘하고 로즈마리, 허브 같은 걸 넣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한번 다진 마늘로 한번 해봤어요. 고기는 접시에 옮겨주세요. 접시에 옮긴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가운데 있던 육즙이 옆으로 쫙 퍼지거든요. 양파도 구워주실 거예요. 양파에 후추하고 소금 간도 살짝 해주시고요. 와, 짱짱짱. 저는 딴 소스보다 소금 후추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미디움 정도 익혔는데, 와, 너무 맛있어. 손가락만해요. 마지막 고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우유 버터 풍미가 막 진짜 입안 가득 팍 퍼지고, 그 다음에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러운 것도 있고,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5,000원도 안 된다는 그런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될 뿐더러 맛은 진짜 최고입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역시 고기는 고기예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고, 중간중간 제가 하는 방법이, 이게 무슨 스테이크 굽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야매로 했으니까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드는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신쿡이들 다음주에 봐요. 안녕.